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정석 씨, 마곡 중앙광장에 있는 스마트 이끼타워나 강서 구민회관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요즘 스마트 시대에 발맞춘 최첨단 공공서비스인데 당연히 알죠. 우리 강서구는 이 밖에도 스마트 횡단보도, 어린이집 영유아 스마트 체온계, 마곡 스마트 시티 리빙앱 프로젝트 등 스마트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 스마트 도시 강서를 상상하니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번 10월 강서 까치 뉴스에도 이처럼 스마트하고 똑똑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드디어 강서구 마곡지구에 통합신청사를 설립한다는데 소식 들으셨어요? 네. 강서구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낸 자치구잖아요.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위해 강서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신청사가 건립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977년 건립된 강서구청은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청과 별관의 임대 건물까지 총 7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5호선 마곡역 인근에 위치할 통합신청사는 60만 강서구민 모두가 편리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구의회, 보건소는 물론 열린 도서관, 생활문화교실 등의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내년 중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거쳐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거고요. 특히 현청사도 서울시 매각을 협의하는 등 공공기능과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합니다. 강서구를 넘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이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주민들의 대표 조직기구 주민자치회가 올해 전동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주민자치회 사업이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개 전동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 주민자치회에 직접 참가해 내 손으로 우리 동네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해마다 유익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정평이 난 강서 새로미대학.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새로미대학도 온라인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강서구는 KC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비대면 강좌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은 만 18세 이상 강서구 소재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아동 심리 상담사 등 전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10월 12일까지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강의는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 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걱정되시죠? 그래서 강서구는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더욱더 많은 구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강서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과 만 62세에서 64세 주민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또 지원 백신도 기존 3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3가 백신에서 4종을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으로 높여 예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각 대상별로 예방접종 시기와 의료기관이 다름으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우리 모두 꼭 예방접종하고 감염병을 이겨내자고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여기 주목해주세요. 강서구는 웰다잉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 전문 강사가 모바일 웰다잉 노트와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을 1:1 맞춤식으로 제공하고 장례 문화 체험 교실도 운영합니다. 또 웰다잉 연극 공연과 북콘서트 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마무리를 계획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고요. 그동안 무심했던 내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뉴스 10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 지면 보기 서비스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상가들도 빨갛고 노랗게 물들잖아요. 코로나로 올 가을 먼 거리 단풍 구경은 힘들지만 우리 강서구에도 우장산, 동재산, 계야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산책 코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강서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의미 있는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인 아이강서TV에서는 매일매일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강서구민 여러분, 행복하세요.